안녕하세요. 오늘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모티브를 시작합니다. 네, 기러기의 길을 먼저 만듭니다. 흰색은 X 플러스 1과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저는 근데 요번에 이 X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와 2분의 1 스퀘어로 하기 때문에 여기 5로 합니다. 즉, X는 5가 됩니다. 그래서 흰색을 할 적에는 1과 4분의 1을 더해줘야 하므로 6과 4분의 1로 제가 자르겠습니다. 6과 4분의 1 해놓았습니다. 네. 됐고요. 그다음에 녹색 조각은요, 2분의 x 플러스 8분의 7입니다. 2분의 x라는 거는 2와 2분의 1이죠. 2와 2분의 1 플러스 8분의 7이므로 3과 8분의 3과 8분의 3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3과 8분의 3을 4장 잘라 놓습니다. 요게 4장 있어야 합니다. 요건 한 장이고요. 그럼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. 네, 염색 원단 녹색을 골랐는데요. 여기를 대각선을 그어줍니다. 아, 이쪽에서 그어야 합니다. 이쪽에서. 어차피 이곳은 자르는 선이라서 볼펜 선이 문제되지 않습니다. 볼펜으로 걷고요. 그다음에 녹색 원단을 녹색도 좀 긋는 게 좋겠네요. 잘 보이게 긋고 원단에는 다른 데는 안 거지게 조심합니다. 잘라야 되긴 하지만. 자, 이렇게 합니다. 그다음에 핀으로 잘 맞추고요. 박는 선은 여기서부터 4분의 1인치 이쪽과 이쪽 양쪽을 바꿔줍니다. 양옆을 쭉 박아줬어요. 그리고 아까 그은 선을 자릅니다. 나온 거를 다려줍니다. 다릴 때는 그래도 이렇게 다려주는 게 좋겠죠. 여기서 그 다음 과정은 나머지 두장더 있죠? 두 장도 대각선을 그어줍니다. 여기다 놓고요. 양옆을 박아주는 겁니다.
이렇게 양옆을 바꿔올게요. 네, 이렇게 박혔습니다. 그러면 이 가운데를 잘라줍니다. 그러면 기러기의 길이 이렇게 네 장이 한 번에 나옵니다. 다리미를 가지고 다립니다. 이런 끝에는 좀 정리를 해줘요. 그러면 기러기의 길 이게 네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금방 되죠? 네. 큰 거, 흰거 하나와 이네장 갖고서 하면은 이렇게 금방 나오고요. 다음에는 이 삼각형이 서로 만나는 그 스퀘어를 하는데요. 이 스퀘어는 제가 아까 설정한 대로 2.5 스퀘어입니다. 2와 2분의 1이죠. 이게 네개 나와야 되는데 이 x 플러스 8분의 7입니다. 즉 x가 2.5니까 3과 8분의 3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3과 8분의 3이 스퀘어를 초록 한 장, 빨강 한 장을 준비를 합니다. 3과 8분의 3, 빨강 한 장, 초록 한 장입니다. 역시 대각선 한 다음에 양옆을 바꿔올게요. 양옆을 박았습니다. 그럼 역시 잘라주고요. 자, 이게 네 장이 나와야 되므로 빨강 두 장, 초록 두 장을 해야 합니다. 제가 깜빡했네요. 빨강 두 장, 초록 두장 스퀘어를 한 다음에 잘라주면 이게 네 장이 나오겠습니다. 한개더 준비를 하고요. 양쪽 박았습니다. 받기 전에 자르기 전에 미리 이렇게 커팅해 놓는 게더 편하겠어요. 그러면 이렇게 네 개가 되겠죠? 4개가 됐고요. 그 다음에는 요거 4개 됐고 마지막으로 초록과 그린, 그러니까 연두의 삼각형을 4개 만들어야 합니다. 초록 2장, 연두 2장. 이 연두가 좀 색깔이 다르네요. 너무 달라서 요 정도를 해볼까 합니다. 네. 그래서
역시 이렇게 바꿔옵니다. 이것 가로 세로 3과 8분의 3입니다. 초록과 연두색을 다 박았습니다. 그럼 이거 4장, 이거 4장, 기러기가 4장이 되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생긴 대로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풍차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, 그다음에 하얀색이 여기 하나 더 덧붙여져 있는 그런 풍차가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서 붙인 다음에 다시 그네 조각을 붙이면 되겠죠. 첫 번째 크리스마스 모티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모티브를 하겠는데요. 약간의 삼각형과 삼각형과 사각형, 삼각형, 이렇게 해서 하는 모티브입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